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에 총총님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 운동 유튜버 분들에 의해서 이번에 있었던 양물러가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게 된 사건을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3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피해를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고 분했을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어이가 없네. 일단 영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초에 내추럴 보디빌딩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약물 보디빌딩의 존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사용했다면 약물 보디빌딩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꼭 약물을 쓰고 내추럴 대회를 나오는 작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 유튜버 분들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뿐이지 사실 이런 행태는 약물이 있는 한 매번 있어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약물을 몇 년 동안이나 사용하다가 약물 보디빌딩 대회 에서는 비비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아 여기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1년 정도 약물을 끊고 지역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도 나가고 심지어 내추럴 IBB 프로가 되기 위한 퀄리파이어 대회에도 출전하는 경우를 몇몇 보았습니다. 물론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추럴들과의 경쟁에서 프로 카드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약물과 내추럴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은 내추럴 보디빌딩의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최근에 특히 한국 피트니스 시장의 방향 을 보게 되면 내추럴로 운동을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아졌고 그와 함께 내추럴 보디빌딩의 시장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몸을 가진 약물 사용자들의 경우 어차피 약물 사용 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왠지 내추럴 정도로도 성취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내추럴 대회에 출전하거나 심지어 내추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내추럴 보디빌딩의 파이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약물 사용이 불법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부분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나마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내추럴 보디빌더가 아니라 약물 보디빌더로서의 더 큰 꿈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딴 식으로 내추럴로서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추럴 보디빌딩 종목뿐만 아니라 도핑 테스트가 없는 약물 보디빌딩 종목 또한 안 좋은 시선으로부터의 피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약물 사용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합당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점은 대마초가 캐나다에서 불법일 때부터 합법이 된 현재까지 도덕적 법적 문제를 떠나서 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약물 또한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되었건 약물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하고 내추럴 대회를 나가거나 약물을 사용하고 자신이 내추럴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까발려 가면서 매장하는 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건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잔인무도하면서 현재 내추럴이신 흑자일스 형님이 하실 것이 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 비양식 약물러들에 대한 홍군형이 목표이신 것 같지만 흑자일스 형님이 올림피아 무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한낱 노양심 약물러들을 까기 위해서 굳이 내추럴 상태인 몸까지 흑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유튜브나 하면서 제 목표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자체가 없어지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약물 보디빌딩과 내추럴 보디빌딩에 명확한 경계가 생기고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어지는 게 양쪽 모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추럴 보디빌딩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중간에 박쥐같이 약물 사용 후 내추럴 대회 나가고 내추럴이라 주장하는 머니조 같은 사람들을 홍꾼형 내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쌈스와 성장 호르몬을 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2016년에 6개월 동안 맞아봤어. 근데 형은 참 억울한 건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해본 적이 없어. 알약으로도 안 먹었고 주사도 맞아본 적이 없고. 이 뭔 개소리야!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약물이 아예 사라지는 게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보디빌딩 전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